여러분. 오늘은 요즘 올영 신상 파릇파릇한 뉴비 제품들 올영에 들어온 거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중에 제가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리브러쉬의 프레쉬 프레스 구강 스프레이. 요거 많이들 보셨죠? 이렇게 칙칙 각을 대신 칵칵 쓰는 구강 스프레이인데 이거는 제가 웃긴 게 2024년이잖아요. 제가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2023년 연말 파티를 했어요. 근데 애들이랑 쓸데없는 선물 말고 쓸모 있는 선물 10,000원 이내로 이제 교환식 했거든요. 근데 진짜 10,000원 이내에서 살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올리브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요 리브러쉬 이게 9,900원인가? 했고 다른 구강 스프레이가 한 8,900원, 6,9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정말 그냥 유용하게 쓸모 있게 쓸만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게 이 구강 스프레이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구강 스프레이를 선물했는데 웃긴 게 친구도 올리브영 가가지고 또 구강 스프레이를 얘가 사온 거예요. 진짜 10,000원 이내에 살 게 없었다니까요. 그래서 얼떨결에 살짝 맛교환을 하게 되었는데 얘는 안 그래도 내 주위 친구들도 많이 쓰고 유튜버에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추천했다고 들었던 구강 스프레이여가지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얘가 살짝 어떤지 리뷰를 해드리자면 묻지 뿌려볼게요 지금. 이게 약간 속냄새? 막 마늘 먹었을 때나 이 안까지 텁텁할 때 그 속냄새까지 되게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조금 유명한데 세균 제거 효과도 있대요.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스프레이보다는 액상형 각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근데 사실 밥 먹고 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각을 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고 뭔가 칙 빠르게 해결해야 될 때는 뭐 이런 구강 스프레이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. 안에서 되게 화하게 퍼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제 입냄새를 잘 못 맡잖아요. 타인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내 속냄새까지 완전히 제거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전 치약 맛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. 바른 맛 나는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진짜 치약다운 맛이 나는 걸 좋아하는데 치약다운 맛이 나면서도 너무 막 세지 않고 좀 순해요. 달달한 이 순한 맛이어서 뭐 휘트로만두를 쓰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저녁에 마늘이랑 고기를 먹긴 했는데 글쎄요 이거 좀 뿌렸는데 뭔가 프레쉬한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. So not so bad 템. 그다음에 이거는 넘버즈인의 푹잔 마스크팩 세럼. 요즘 갑자기 이제 또 바이럴이 되고 올영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세럼인데 푹잔 마스크팩 세럼이라 해가지고 제가 설명에도 마스크팩하고 푹잔드 피부 컨디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수분 광채 세럼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마스크팩을 하고 잔 것처럼 엄청 촉촉하게 리치한 느낌일 줄 알고 제가 이제 샀어요. 전 완전 건조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쫀쫀하게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템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그 정도의 리치함은 아니었어요. 유수분 균형을 잘 맞춰주고 아이슬란드 빙하수랑 오중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는데 제가 좀 리치하다고 느끼는 세럼들이나 마스크팩들에 비해서는 얘가 조금 리치함은 덜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마스크팩 세럼이라고 하니까 마스크팩 정도의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찹찹찹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유수분 밸런스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막 또 너무 이렇게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저는 끈적거리는 걸 오히려 기대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마켓으로 공구 진행했 나인위시 샘플 있잖아요. 그게 조금 더 이것보다는 수분 쫀쫀한 느낌이에요. 걔가 조금 더 수분 보습력이 있고 얘는 살짝 걔보다 가벼운 느낌. 근데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화장하기 전에 한번 샥 발라주면 나쁘지 않았던 수분 세럼. 다음엔 짜잔 식품을 좀 들고 왔는데요. 네, 델리스푼의 단백질 쉐이크 이터핏. 제가 안 그래도 이 델리스푼 단백질 쉐이크 잘 먹고 있다고 예전 그 관리템 추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제가 운동하고 나서 먹고 있는 프로틴 쉐이크들이거든요. 정말 찐으로 제가 평소에 먹고 있는 좀 제품인데 이게 이번에 광고가 들어왔더라고요. 무슨 맛이 있냐면 더블 초코 곡물 맛 고구마 맛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그때도 말했지만 고구마 맛을 제일 좋아하고 이 둘은 살짝 순위가 비슷해요. 근데 얘네가 정말 성분이 갑벽한 단백질 쉐이크거든요. 칼로리가 127밖에 안 돼요. 곡물 얘만 145고 뭐 이것도 낮죠. 그리고 당류는 3g, 1.6g, 1g. 칼로리랑 당류는 낮은데 또 단백질 함량은 되게 높아요. 얘네 두 개 21g, 얘네 26g. 와 단백질 함량이 어마어마하죠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살짝 속세 맛이 좀 느껴지는 게 안에 진저 쿠키 크럼블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쉐이크 먹으면서 쿠키 크럼블의 식감이 있으니까 호로록호로록 마시는 것보다 뭔가 씹을수록 포만감이 원래 더 들잖아요. 씹는 맛이 되게 좋고 성분이 부담 없다 보니까 이제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운동 끝나고 단백질 섭취해주는 용도뿐만 아니라 부담 없는 성분이라서 약간 입 터짐 방지템. 뭔가 달달한 거 땡길 때 간식으로 얘를 챙겨 먹기도 좋아요. 뭔가 달다구리하는 음료나 초콜릿 이런 거 땡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이거 쉐이크 먹어주면 딱이거든요.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달아두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다음은 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또 핫한 올리브영 신상인데 클리오 킬커버 스킨 픽서 쿠션. 이렇게 지금 박스째로 올리브영에서 행사 중인데요. 이게 지금 올영에서 8일부터 시작됐는데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거든요. 온오프라인에서 둘 다 진행되는 런칭 프로모션이고 28% 할인에다가 이거 하나를 구매하시면 이 안에 쿠션하고 리필하고 이 너무 귀여운 파우치까지. 이 파우치 진짜 귀엽지 않나요?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쿠션이랑 똑같이 그린 세트인데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
짜자잔. 꽤나 많이 들어갈 것 같죠? 라벨도 너무 귀여운 쿠션, 리필하고 파우치까지 이렇게 기획세트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슨 신상 쿠션이냐 사실 이게 신상? 신상이긴 한데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 아시죠 여러분? 그 매트파들이 너무나도 애정했던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이 리뉴얼돼서 이제 요 킬커버 스킨 픽셔 쿠션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한 건데요 그 예전 클리오 쿠션들은 좀 약간 이제 다 원형 쉐입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클리오 쿠션들은 이렇게 다 사각? 얘는 메쉬글로우 쿠션인데 얘도 사각 다 사각사각 요즘은 클리오가 이제 킬커버를 싹 다 이제 리뉴얼을 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패키징이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나온답니다 네모네모 쿠션과 동글동글 얼굴 뻥뻥 리뉴얼 포인트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커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킬커버 라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커버력은 그대로인데 텍스처가 좀 더 얇고 가벼워진 구름 텍스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치 한 번으로도 내 피부처럼 얇게 모공을 블러링 시켜주는 광모공도 깔끔하게 블러링해서 깨끗하고 매끈한 구름결 피부 표현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만 발라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보이죠 커버력 진짜 상당합니다 지금 이 쿠션으로 메이크업한 상태 그대로거든요 와요 아주 그냥 커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구름기 완전 많은 피부 보셨죠? 커버력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. 확실히 매트하기는 해요.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신기하긴 해요. 클리오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. 호수가 무려 다섯 컬러 나왔어요. 다섯 컬러. 호수가 다섯 컬러로 좀 세분화돼가지고 내 피부에 딱 맞는 톤이 선택이 가능해요. 저는 기존에 봤던 이제 란젤이나 리넨, 진저 같은 색상들 말고 이번에 새로 19N 하고 19C 포슬린이 훨씬 더 밝은 컬러들이 나왔길래 저한테는 딱 리넨이 잘 맞긴 하거든요. 21호. 살짝 제 피부톤보단 조금 더 밝을 수 있긴 하지만 새로 나온 컬러들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목과의 대비감이 약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조명 받고 이제 촬영하고 이럴 때는 좀 이질감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.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연버진 마스크팩 세럼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사용하든지 해가지고 좀 촉촉하게 해주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. 커버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살짝 건조하긴 해가지고 자 이거는 살짝 제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선물을 좀 하려고 살짝 트라이를 해본 제품인데 오디세이의 챕터 5 라이트하우스 기프트 세트입니다. 이제 또 곧 뭐 2월에 발렌타인데이잖아요. 남자친구 선물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짜라라 열어보면은 토너? 본품하고 토너 미니어처 모이스처라이저 본품하고 모이스처라이저 미니어처 이렇게 총 4개가 들어있어요 오디세이가 남성 슬로우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인데 이 제품은 이제 토너하고 모이스처라이저 세트잖아요 근데 패키징이 진짜 너무 이뻐요 아니 솔직히 이거 남자 화장품 아니고 약간 여자 화장품이었으면 좋겠어 패키징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같아요 되게 진짜 도자기처럼 유리병으로 돼 있고 너무 예뻐 어디 뭐 이렇게 그냥 향수 보틀 같아가지고 전시해놓고 싶은 그런 비주얼 디자인도 그렇고 향도 진짜 향이 맞아 향이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이거 어떡해 아, 향이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 우리가 남자 스킨? 남자 모이스처라이저라고 생각하면 그 아빠 스킨 냄새 뭔가 되게 독한 머스키향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냄새는 내 남자친구한테서 났으면 하느냐 그리고 이거 뭐 이진욱님이 모델 하시는 것 같던데 진짜 뭔가 이진욱님 같은 남자한테 날 것 같은 그런 아 너무 좋아요 이거 향수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냄새 너무 좋아요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향도 고급스럽고 성분도 딱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고기능성 스킨케어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너에는 천연 아화성분 모이스처라이저에는 카페인 바쿠치올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. 카페인이 피부 장벽을 되게 강화하고 바쿠치올은 항산화에 좋은 그런 성분들인데 얘가 또 마침 2월 올림픽 선정템이라서 마침 2월에 이제 구정 설날도 있고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선물용으로 딱 괜찮아. 2월 내내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비레디 시카페인 트러블 리셋 세럼. 사실 이것도 남성 화장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남녀노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살짝 타겟층이 남자긴 하더라고요. 이 비레디라는 브랜드가 아모레에서 또 이제 나온 브랜드인데 비레디에서 이제 남성용 쿠션이랑 뭐 이제 립밤 뭐 이런 거 막 핫했어요. 이제 곧 비레디에서 나온 이 남성용 제품들이.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남성 그루밍 쪽, 남성 뷰티 유튜버 쪽에서 이거 왔다 이거이신 스완님이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아모레에서 같이 낸 제품인데 그만큼 보장된 제품 퀄리티. 일명 초진장 세럼이라고 하는데 시카페인 트러블 리셋 세럼이잖아요. 이 시카페인 뭐냐? 베타시토스테롤 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3세대 시카 성분이래요.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굉장히 모공에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?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요. 굉장히 만 ppm이나 모공 부피 축소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카와 카페인을 합쳐서 시카페인이 탄생을 한 건데 이게 자극에 의해서 민감해진 피부를 진격시켜주고 적외선 자극 직후에 여론도 회복률 임상 결과가 98%나 진정되는 결과가 보였다고 해요. 게다가 아모레퍼시픽만의 미백 특화 성분인 멜라솔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남은 흔적들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고 고기능성 성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솔직히 막 엄청 기능성 성분에 예민하신 피부가 아닌 이상 여자들도 써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 세럼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핫한 요즘 올영 신상들 뭐가 들어왔나 나는 어땠는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고요.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